반대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주로 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요. 오늘 여러분께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목은 브렉시트와 세계화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이 문제아 취급을 받았어요. 심지어 세계화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또 붙었고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를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이 브렉시트를 이해하고 같이 왜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척점은 뭐냐면요. 세계화에 반대되는 게 뭐냐. 그리고 세계화라는 관점이 열린 세계화냐 닫힌 세계화냐. 그러니까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화의 그러한 상호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 문화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렉시트는 제일 먼저 왜 이 브렉시트가 발생했느냐부터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후 유럽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에서 사실 영국은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그 유럽 사회에서의 주도권이라는 면에서는 영국은 그다지 기여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러한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ECC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상당히 뒤늦게 가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73년도죠. 그래서 영국은 사실 유럽 대륙의 이런 하나가 되는 그러한 흐름에는 별로 관심이 그다지 전통적으로 없다가 뒤늦게 가입을 했는데 가입해놓고 보니까 그것도 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자마자 잔류할 거냐 나올 거냐 또 바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73년에 가입하고 75년에 투표를 먼저 했는데 그때는 잔류가 67.2%로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잔류가 결정이 됐냐면 손해본 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손해본 것도 별로 없으니까 뭐 가입하나 마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잔류해라.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요 시점도 보수당이 집권하던 시점이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러한 흐름이 EU가 꾸준히 그 ECC,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EU로 점점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다음에 유로화라는 통합, 이런 것까지 발전하면서 EU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93년도인데 이 과정에서도 유럽의 이러한 통합에 대해서 영국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유로라고 하는 하나의 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영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운드화를 그 끝까지 지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EU에 끝까지 안 들어간 나라가 또 있죠? 스위스죠. 스위스는 투표할 때마다 다 안 들어가는 쪽으로 국민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간 나라고요. 영국은 16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 EU에 가입하는 그런 결정을 한 나라인데 사실 스위스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통으로 보면 애초에 EU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큰 나라고 또 뒤늦게 유럽 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나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자신들도 참여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세계화라고 하는 열풍에 리버럴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전통 그리고 세계화의 그러한 보편적 질서에 같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함께 발전이 되면서 EU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참여해놓고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당장 유럽의 헤게모니는 프랑스와 독일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EU 집행부가 만든 법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영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걸 못 견디거든요. 자신들에 의해서 만든 질서, 법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EU가 일방적으로 만든 걸 자신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주의 전통을 갖고 있고 전통적으로 유럽의 질서에 대한 거부감 또는 그러한 그 질서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고요. 또 그런 문화적 배경에는 고립주의 전통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과 함께 플러스돼서 과거의 잔류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것들을 만든 게 뭐냐면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이 유럽을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하층 및 일반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을 발생시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브렉시트를 찬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의 투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표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그 과정에서 세계화에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국가를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투표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 다 보수당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은 결국 영국의 전통에서 뿌리를 내렸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했다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 흐름은 당연히 보수주의적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고립주의라는 외교 전통뿐만 아니라 그래서 캐머런 총리 때 보수당의 총리로서 처음에 EU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졌던 정치인이고 결국은 그것을 투표에 붙여서 나왔는데 본인은 정작 사실은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보수당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당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이 안에서도 EU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EU와 공유를 하면서도 그 가치 속에서 경제적으로 같이 발전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또 그 보수당 안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대륙과는 무관해. 대륙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고립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극단의 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캐머런 총리는 일종의 보수지적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하나하나의 그 이슈를 현대적 감각에서 같이 국민관계 풀자라는 민주적인 관점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국민의 의견과 함께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리버럴한거나 자유주의적이보다는 민주적 전통의 그러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한 지도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투표에 붙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겠다, 해결하겠다라고 한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당연히 잔류가 선택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오히려 더 영국의 전통에 가까운 생각을 했고 또 내 일자리가 뺏길 것을 위협받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브렉시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메이 총리가 이 캐머런 총리가 거기에 브렉시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한 2년 가까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총리인데 엊그저께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리를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이 총리의 생각은 뭐냐면 브렉시트를 부정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유럽 대륙, EU와 함께 경제 구조를 잘 맞춰서 소프트한 브렉시트를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영국에서 강경파들을 또는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생각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계속 브렉시트 안이 부결이 되면서 영국은 계속 코너로 몰렸고 브렉시트의 결정 이것을 다시 또 2개월, 4개월 미루어서 올 가을로 다시 또 브렉시트를 미루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고 그 책임을 지고 다시 메이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이내 새로운 총리가 결정이 될 텐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주자가 존슨 전 외교부 장관 총리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브렉시트 주장자고
EU에서 독립돼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그런 강경파에 해당이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영국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율이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고요. 일반 국민들 중에 뭐 이렇게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들은 또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 의회에 진출할 영국 사람들을 뽑았는데 대부분 승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렉시트 지지자들. 브렉시트 정당이 이번에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바를 확실히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한 브렉시트가 아니라 그냥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를 EU와 협의하지 말고 그냥 나와라 하는 쪽의 주장이 더 지금 강경해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영국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국의 흐름에 지금 EU를 주도하는 나라는 두 나라죠. 이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도는 대부분 힘은 독일에 있지만 대륙 국가의 그러한 연합 이런 부분은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 영국을 계속해서 견제한 것도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브렉시트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영국을 험하게 몰아붙인 것도 프랑스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프랑스의 생각은 영국이 더 돈을 많이 내라. 기여하는 것도 없이 왜 하냐. 이런 식의 그러한 이렇게 실질적으로 EU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독일이지만 두 번째로 또 돈을 많이 낸 데가 영국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내면서도 그다지 EU에 대해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도 이 프랑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대륙계적인 기질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영국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팽팽하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에서의 일반적인 정치적인 흐름은 오히려 노딜 브렉시트로 오히려 가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국은 그 안에서 굉장히 용광로처럼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 보수적 전통의 그런 가치관을 지키는 것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리버럴의 세계화적 전통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생각이 함께 격론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이 브렉시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역사적 관점에서 개방, FTA, 세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개방을 통해서 성장을 한 나라인데요. 이 우리나라가 또 FTA를 많이 맺었죠. 그 FTA의 큰 버전이 뭐예요? 결국은 국가와 국가끼리 크고 자유무역하는 건데 이 부분을 블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것도 FTA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뭐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나프타, 북아메리카 이렇게 각 아세안 지역별로 연합을 해서 경제 통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FTA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역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자유무역은 강화되지만 이 블록 안에 못 들어간 나라들은 이 블록의 볼더, 그러니까 경계선으로 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새로운 관점에 있어서의 블록이 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봐봤을 때 지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제 우리가 영국으로 오늘 도시에 여행을 떠나는 날인데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저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국에 가보시면 뭐 음식도 별 맛도 없고 막 이런 그런 나라지만은 사실은 문화적 관점이나 세계사적 관점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잉태한 곳이거든요. 유럽의 변방이었습니다. 영국은 실질적으로 대륙계 국가들은 다 영국을 변방으로 취급했고 지금도 프랑스나 이런 독일에서는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선진국의 두 모델, 영국과 미국의 불문법적 이러한 방식의 그러한 성향의 문화와 그 다음에 대륙계 프랑스와 독일, 그 다음에 이것이 일본으로 오죠. 이런 성문법적 방식의 이러한 사회, 포지티브화 방식의 이런 사회, 그게 대륙계와 해양계의 차이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선진국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이 불문법적 해양 국가의 문명이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파워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벤처 비즈니스 뛰어난 기업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영미계에서 나오죠. 왜 그렇게 잘 사는 대륙계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벤처 비즈니스나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올까.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러한 해양법, 해양 문명에서의 불모병적 체계하고 친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래서 한동안 이게 네가티브 방식으로 법률 구조를 바꾸자라는 운동이 계속 지난 10년 동안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법률로서 받아들이기에는 그 우리가 과거에 대륙계적 방식의 일본의 법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법조는 이러한 성문법적 방식으로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이러한 해양문명적인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 구조도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영국이 가지고 있는 힘, 이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고 실질적으로 대륙이라고 하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영국이나 런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통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존중할 만한 문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통적으로 이 고립주의 외교 노선으로 형성이 됐고 미국도 그래서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 지금의 트럼프도 이 결국 고립주의 노선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여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그 정치 노선은 이번 브렉시트를 영광스러운 고립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강력하게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고 노딜 브렉시트도 좋다. 그냥 나와라. 그리고 우리 미국은 영국과 FTA를 체결하겠다.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 주장들이 그 안에 같이 있다.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은 이 처칠이란 말인데 영국의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유럽과 함께한다. with 함께하지만 of it 그 부분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유럽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다. 이게 영국인 정서에는 항상 깔려있는 그런 정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가져오는 영국의 정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어떻게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낼 거냐라는 관점을 꼭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동아시아의 비교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중국을 둘러싼 나라를 보시면 몽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인도, 버마, 라오스, 베트남, 북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슷비슷하게 못 살죠. 그런데 어디보다 못 삽니까? 중국보다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문화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회주의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의 수준에 맞게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심지보다는 조금 못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해양 문명의 질서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함께 그 수준에 맞는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 조선처럼 이 중국 문화권에 있었으면 이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제도와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문화, 잘 되는 우리가 해양 문명하고 지금 갔는데 갑자기 그럼 대륙계 문화권으로 가느냐? 이건 현명한 일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건요. 제도와 문화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 재테크 격언에 그런 말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로 이사 가라. 그러면 부자 동네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미국으로 이사 갔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사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그쪽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륙계적 방식이나 사회주의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사하게 되면, 옮겨가게 되면 그 수준에 맞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그 가치관, 불문법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EU의 그 대륙계적 방식하고 충돌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는 끝까지 그러한 EU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장점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누구와 친하고 통합할 것이라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렉시트를 그냥 단순히 영국의 위기다.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이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국이 위기를 맞을지 EU가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지역에 한국이나 일본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 전반적으로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문화나 제도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동아시아 아시아 유니온, 아시아 연합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이나 일본은 여기서 못 견디고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처럼 EU 전반적인 흐름에서 대륙계적 전통에서 불문법적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는 나라가 빠져나가면요. 오히려 EU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영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EU에서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블랙시트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이건 물론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영국이 굉장히 뭐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되고 통합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화폐를 통합하고 이런 한 가지가 아니라 문화와 제도가 통합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FTA를 맺는 건 단순히 자유무역이지만 제도를 통합하게 된다면 엄청난 그거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이 만약에 통합을 한다. 이것도 경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화폐를 통합한다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도를 통합한다 그러면 엄청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통일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통일과 통합은요 잘못하면 사람을 가둘 수가 있어요. 영국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갇히는 거거든요. 갇히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요 시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놓는 통일,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제도적으로 갇히게 되면요 그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자유를 통합하기 때문에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남과 남북이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통일이 좋은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 남한 주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어야지 성공하는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U라는 통합도 자유를 확대하는 통합이어야지 누군가를 억압하는 통합 이거는 오히려 영국처럼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 통합이라는 관점,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제도 통합이든 어떤 통합이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자유가 확대되는 통합에 대한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참여가 오히려 더 나은 문명적 질서를 가져온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